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간암과 간질환 치료에 쓰이는 다섯 가지 약초식물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간암은 1차적으로 90% 이상이 간세포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을 말하고 발병률도 크고 치사율도 매우 높은 편에 속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간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짧으면 6개월, 길게는 20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했지만 지금은 의술의 발달과 대체의학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간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소화불량과 식욕감퇴, 복부팽만 상복부통증, 만성피로 체중감소, 황달 흰빛의 대변 14전 후의 구토, 장열감 및 발열 증상 등이 따르게 됩니다. 간은 인체 내에서 세포가 가장 활발히 움직이면서 재생력이 뛰어난 장기로 만성간염과 간경화증을 가진 환자들은 간암의 위험성률이 높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통해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쓴바기는 대표적인 간암 치료에 적용하는 약초이고 현재 비타민 E의 영양제인 토코페롤보다도 항산화 효과가 14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 간암세포주에 대해 70.64%로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억제 작용은 토코페롤보다 7배가 많아서 간에 쌓인 유해독소와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항균 및 항박테리아 효과는 5배로 이는 병원균의 생장을 억제 및 사멸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간암과 간질환에는 쓴바기 말린 건초를 1회에 2~5g씩 500에서 600cc 물에 대추나 감초를 넣고 달여서 복용하면 되고 쓴맛이 강함으로 물의 양을 좀 더 늘리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부작용에 대한 보고는 없지만 찬성질이 강해 냉증이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설사와 복통 증상이 일어나니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기암 치료 및 간염과 당뇨병 치료에 많이 쓰이는 힌민들레입니다. 힌민들레는 오장을 조화롭게 만들어 다양한 효능을 발휘해야 할 정도지만 자연산은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험에서 외래종인 노랑 민들레보다는 약효가 야생에서 자란 하얀 민들레가 월등히 높다고 분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국생약학회 논문 발표 자료에서 흰민들레 추출물은 간암 발생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흰지의 간암세포인 에스트와 알트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고 간암 발생 소엽 실고사리의 효과에 대해서도 감소하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흰민들레 열수 추출물은 간 손상이 크게 완화가 되었고 간암을 억제하거나 지연시킨다는 내용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임상실험에서는 민들레 뿌리로 말기암 환자들에게 실험한 결과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가 있었으며 세포 변종과 노화로 인한 세포 손상을 막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민간에서는 흰민들레로 후두암과 말기암을 완치한 사례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자기 체질에 잘 맞아야 한다는 점 고려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민들레는 어느 때든지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고 꽃대부터 뿌리에 모든 전초를 말려서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말린 약재는 1회 10에서 30g 정도를 물에 끓여서 복용하시면 되고 꽃대와 잎을 섞어서 이처럼 산이나 들에 들고 나가 식수처럼 응용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몸 안의 악성 세균을 모두 죽이고 각종 항암 치료에 쓰이는 주목나무입니다. 예전에 한 명의는 주목으로만 암 환자를 20명을 넘게 고쳤다고 전해지고 오로지 주목나무만 갖고도 암을 나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논문 실험에서 주목나무 잎과 숲이 뿌리 부분으로 나누어 알코올 추출물을 제조한 후 변이 원성 및 항돌연 변이와 간암 세포주를 이용한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간암 세포에 대한 주목 추출물 투여 시에 잎 추출물은 72%, 숲이 추출물은 87%, 그리고 뿌리 추출물이 가장 강한 90%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목 추출물은 간암에 대해 평균 73에서 89%의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각 부위별 효과가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간암과 담관암, 췌장암을 가진 환자 각 한 차례를 치료하고 주목을 비롯 세 가지 처방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투여한 결과에서 환자의 자각 및 백각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내용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목나무 전초에는 다소의 독성이 들어있어 많이 먹게 되면 중독 증상을 일으키게 되니 꼭 주의를 해서 드셔야 합니다. 봄철에는 이렇게 어린 새순이나 잎을 뜯어 말려 약재로 달여 드시면 되고 주목잎을 5~8g을 달여 1일 2회씩 복용하면 됩니다.
단혹 오심과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복용을 삼가하셔야 하고, 주목은 제대로 된 법제 방법이 매우 까다로운 편이니 자세한 내용은 채널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갓은 신진대사와 DNA를 회복시키고 유전자 분자를 돕는 400가지 이상의 생화학 작용과 보조인자 역할을 해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는 청갓과 적갓에서 추출한 성분에서 네 종류의 암세포주를 이용해서 각각의 항암활성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실험 결과 간암의 항암활성이 제일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결장암, 난소암, 유방암 순으로 효과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적색과 추출물이 청색과 추출물보다 항암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민간에서는 암선고를 받은 환자가 야생갓을 이용해 산에 들어가 살면서 말기암을 치료한 경우가 있기도 했습니다. 갓은 뿌리를 포함해서 식용 및 약재로 활용할 수가 있고, 잎은 주로 갓김치나 물김치 또는 녹즙을 갈아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현재 식단은 간 건강에 이로운 음식들이고, 간에 매우 해로운 기름진 음식은 배제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갓의 물김치를 비롯해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오이나 죽순, 콩나물국, 양파 등의 식단을 잘 선택해 주기적으로 섭취하는 게 간 건강을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1회 복용만으로도 뇌졸중이 절대 오지 않는다는 머위입니다. 충북대학교 실험 자료에는 머위의 뿌리와 줄기 잎을 사용하여 추출물에 따른 항산화활성을 분석하고 암세포 생장억제성을 실험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결과 머위는 잎과 줄기 뿌리 추출물에서 96.7%에서 61%의 높은 항암활성 및 생장억제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암세포 생존억제성 실험에서 머위 추출물의 각 분해물들은 정상세포 생육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간암세포주의 생육은 72.7% 크게 억제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항암제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으며, 강력한 항암식물로 현재 간암치료에 신뢰할 수 있는 약초로 통합니다. 머위는 봄부터 가을 사이에 뿌리나 잎을 건조시켜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간암을 비롯해 각종 암세포를 예방 및 없앨 수가 있습니다. 특히 뿌리는 햇볕에 건조시켜 달여 먹는 것이 일반적이고, 보통은 20-30g 정도의 물 1L를 붓고 물이 절반 정도 줄어들면 하루 3번 정도 마시면 됩니다. 머위에는 알카로이드라는 자연 독소 물질이 아주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생으로 먹거나 과다 복용은 삼가하셔야 합니다. 그 밖에도 간암 치료에 적용되는 약초로는 태자삼과 개구리발톱, 황기 엉겅퀴, 운지버섯, 장수버섯, 옥녀꽃대, 배풍 등 단풍마가 있습니다. 또한 정금나무와 일엽초 등도 간암과 간질환에 대해 실험을 거친 약초들이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